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해병대 예비역들의 2차 연대 행군이 오늘 김포 풍무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27km 구간에서 이루어졌습니다. 행군을 마치고 연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들은 부하를 죄인으로 만들었던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며 군사 독재 시절 이후 사례가 전무한 어리석은 인사 명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들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을 도는 탑돌이로 행군을 마무리했습니다.